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자원산업과장 이정주입니다.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주식회사 1위에서 지난 7월 18일 날 안강 도유 일반 공업 지역 내에 폐기물 매립장 사업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 한 2개월 동안 지금 주민 의견 수렴이 또 안강업을 통해 가지고 한 70여 개 단체의 의견이 지금 또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고 전문기관인 한국 환경공단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기술검토 또 의견이 또 들어왔습니다. 그리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음유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도 들어왔습니다. 그 전문기관과 환경청의 지금 의견은 지금 보완사항이 좀 많은 걸로 그래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부서에서 주민 의견하고 또 기타 이와 관련된 법령 제정 여부를 지금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그래서 조만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